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민생 토론회에 대해 제주도가 본격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합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주간혁신성장회의에서 민생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22개 핵심 관리 과제를 선정했다며 대통령실의 관심이 매우 높고 후속 조치를 직접 챙기고 있는 만큼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체크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민생토론회를 통해 제주의 핵심 정책이 세계의 표준으로 인정받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